처음으로 그럼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? 이렇게 해놓고 1년 동안 써본... 저 같은 경우는... 자, 누나스타 안녕, 순지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셨던 홈짐 리뷰를 할 건데, 일단 여기 방이 제 홈짐입니다.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조용하냐면,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. 됐어 됐어, 빨리 오세요. 나 찍어야 된단 말이야. 나 찍어.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라고. 자,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홈짐입니다. 따라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홈짐 리뷰. 홈짐 세팅하는데 얼마 드나요?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가요? 요즘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홈짐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고, 또 제가 항상 홈짐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, 옛날부터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냐면, 예전에 사용했던 홈짐은 희대형님이 저렴한 가격에 한 번에 다 주셔서 제가 그 중고로 다 같이 한 번에 묶음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받았기 때문에 가격을 잘 몰라요. 그래서 못한 거고, 그래서 요거를 바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비용, 그 얼마 들었는지, 일단 그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. 도대체 이렇게 이렇게 홈짐을 세팅하면 과연 얼마나 들까?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. 다 외우진 못합니다, 저도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먼저 리뷰하기 전에, 홈짐 각자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셨던 가격, 여러분들이 가격이 제일 궁금하시죠? 그래서 제가 가격 리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싹 다 정리했거든요. 일단 여러분들 바닥 한번 보세요. 여기 보시면은 이 바닥은 윈 플러스 윈 고경도 매트예요. 이 검은 색깔. 근데 이 안쪽에 보시면은 다이소 매트가 하나 더 있거든요. 애기들 다이소 놀이 매트예요, 이거는. 이 윈 플러스 윈 바닥 같은 경우는 23,000원이에요, 이 한 판에. 요게 한 판이거든요, 여러분들. 요게 한 판이에요. 요게 한 판에 23,000원인데 제가 요거를 방을 깔 때 11개 정도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11개에서 253,000원 정확히 들어갔고요. 그래서 다이소 매트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거를 밑에 바닥에 한번 깔고 고경도 매트를 깐 거예요. 그래서 다이소 매트 같은 경우는 10개에 5,000원입니다. 그래서 약 한 12개 정도 샀던 것 같아요. 좀 시간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만원에서 65,000원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가격 먼저 리뷰 먼저 빨리 할게요. 궁금하시니까 전 질질 끌지 않겠습니다. 바로 리뷰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지바.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팔 운동할 때 사용하는 이 Z바.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에서 산 건데 92,000원 주고 샀습니다. 92,000원이고요. 자, 그리고 이 바벨. 바벨은 이 키다령님이 그냥 주신 건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약 한 20만원 정도? 20만원 정도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만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렉.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. 최근에 제가 바꾼 렉은 스트렝스 라이프의 제너럴 라인의 펜타곤 스미스 머신입니다.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260만원이에요 260만원. 이게 설치비 포함, 설치해주시고 하시는데 다 해서 260. 근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싸요. 제가 왜 싸다고 하냐면,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 멀티렉 자체가 260이면 정말 저렴한 겁니다. 정말 저렴하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배송비가 또 10만원이 붙어요. 그래서 270입니다. 하지만 요 벤치랑 뭐 다른 타 옵션 같은 것도 사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요 벤치 같은 경우는 제너럴 라인 벤치예요. 근데 여기에 레그 익스텐션 하는 거 포함해서 14만원입니다. 이 벤치랑 레그 익스텐션 옵션에서 14만원. 요 레그 프레스가 있어요. 이 레그 프레스 발판이거든요. 이 발판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연결해가지고 이 뒤쪽에서 발판을 미는 레그프레스 아시죠? 그 발판은 8만원. 8만원입니다. 레그프레스 같은 경우는 진짜 괜찮았어요, 저는. 근데 사실 이게 제 방송에서 왜 안 하냐면 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상당히 조금 민망해서 제가 몰래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요번에 모노 리프트라고 요 제품인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옵션이에요. 이게 바벨을 여기다 놓으면 이게 쭉 내려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딱 들면 바벨을 드는 순간 이게 싹 뒤로 가요. 그러니까 이게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. 18만원. 모노리프트. 하나에? 아니, 두 개 해갖고. 그러니까 두 개 양쪽에 해서.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요런 걸로 쓰시잖아. 좀 편하게 좀 더 운동 수행력을 늘리실 분들은 모노리프트 저걸로. 이 상태에서 그냥 들면은 저게 모노리프트가 뒤로 딱 가기 때문에 바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뽑을 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야 되잖아.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건 18만원. 옵션은 요거까지고요. 제가 이거 260에 설치비 270이라고 했죠. 요런 캡처바, 그리고 안전바, 세이프티바, 그리고 요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건 다 옵션이에요. 되게 좋아. 앞
다 꼭 포함이에요? 어, 이런 거 다 포함이야. 우와. 이건 다 포함이고 다 운동을 거의 다 할 수 있어요. 되게 어. 많다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해드리는 거는 간혹 여러분들이 중고 제품을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고도 사용해보고 새 제품도 사용해봤는데 케이블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. 이런 케이블 달려있는 거는 웬만하면 새 제품 사세요. 이게 왜냐면 중고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 자체가 조금 사용하면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좀 이게 좋지가 않아. 그래서 아예 요런 거는 렉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새 제품이 나은 것 같아. 다른,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와이어가 없다 하시면은 와이어 없는 그냥 렉을 사용한다 하시면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 케이블이 달려있는 거 사용한다 하시면은 웬만하면 새 제품을 추천드리고 이걸 안 사용한다 하시면은 뭐 중고 제품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무게조절 덤벨.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이 무게조절 덤벨 같은 경우는 10파운드로 맞추면 이렇게 그냥 뽑혀요. 그리고 15로 맞추면 또 무게가 올라가서 뽑히죠. 정확한 가격을 몰라요 저도. 이거 키다령님한테 저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대략 한 15만원 정도 네이버에서 하더라고요. 네, 두 개 저렇게 다 해서 15만원 정도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해요. 그러니까 제가 사용해봤는데 왜 불편하냐면 홈짐의 특성상 간편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게 너무 커. 그래서 운동할 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.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중량이 따로 돼 있는 걸 사시든가 요즘에 키다령님이 사용하시는 좀 얇게 돼 있는 거 있더라고. 근데 사실 또 저 무게조절 덤벨이란 게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뭐 안전하다곤 하지만 무섭잖아. 저거 하다가 괜히 툭 떨어질 것 같고 머리에 무슨 박을 것 같단 말이야. 그래서 운동할 때 집중이 잘 안 돼요. 무서워서. 또 불편한 것도 있고 이게 자꾸 불안해. 그래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런 걸 아예 그냥 이렇게 무게가 돼 있는 걸 사시는 게 좀 더 돈을 투자해서 그 낫지 않을까. 헬스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10kg, 8kg 자기에 맞게끔 몇 개만 그치 그치.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여러분들 자기 중량을 아실 거야. 그래서 다양하게 필요 없단 말이야. 그래서 몇 개만 있어도 내가 충분히 운동할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이 바벨 원판 같은 경우 이게 원판도 사실 되게 비싸. 그러니까 보니까 새 제품이 20kg에 한 6만 원 정도 약 하더라고. 그러니까 하나에? 하나에 근데 이게 또 브랜드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이버 기준입니다. 제가 본 거는. 그래서 근데 보통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키로당 1,000원에 팔든가 1,500원에 팔아.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00kg 좀 넘게 있는데 대략 20만원으로 잡았어요. 그래서 제가 도합 다 했을 때 매트까지? 매트까지 다 해서 옵션 다 해서 45,500원 들었어요.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홈짐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 많잖아. 이제 홈짐을 만약에 차리고 싶으신 분이 많으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진짜 내가 이 헬스를 안 하면 하루라도 안 하면 난 미칠 것 같다. 저는 미치거든요. 그리고 특히나 또 집에서 육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. 애기도 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면은 이게 자꾸 헬스장에 가버리면 너무 힘들잖아 사실. 근데 사실 여기서 운동하다가 잠깐 봐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좋지 않습니까? 좋아요. 그런 점은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눈치가 좀 많이 보이죠. 엄청 잘해야 돼요. 애기를 잘 봐야 돼요.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해드리지만 사실 이게 좀 멋있다. 와 좀 멋있어 보인다 라고 해서 내가 진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비추. 왜냐면 이거 26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옷걸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사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좋습니다. 좀 불편해요. 헬스장보다. 이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라도 내가 진짜 난 운동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되게 좋습니다.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. 근데 이 정도 공간이면 방송이 아니어서 그렇지 작은 방에 좀 웬만한 방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또 방 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시면은 저는 이제 방송을 이쪽에서 한번 잡아주겠어요? 저 같은 경우는 방이 좀 커요. 안방이에요. 왜냐면 저는 방송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다 세팅을 다 해서 하는 거지 사실 만약에 내가 운동만 한다 하면은 이렇게 큰 방보다는 좀 작은 방에서 그냥 하셔도 무방하죠. 네.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큰 방으로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방이 아니더라도 요 정도만 돼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거울 같은 거를 보고 운동해야 되는데 거울을 그러면 만약에 설치하면 어디다 설치해야 돼? 앞에 뒤에? 아 거울 같은 거 가장 중요한 거 질문해 주셨어요. 또 거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있잖아요. 진짜로 거울이 중요해요. 거울은 좀 큰 걸로 돈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. 앞뒤로 다 다시는 게 좋아. 저 같은 경우는 거울을 안 보고 운동을 했어요. 불균형이 원래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거울을 안 보고 운동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되게 심하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짐을 차린다 하시면은 거울은 정말 필수입니다.
거울 좀 투자하세요. 거울 아끼지 마시고 거울 좀 큰 걸로 해서 앞뒤로 놓을 수 있게 좀 세팅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천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있어요. 이게 아무래도 홈짐이잖아요. 그래서 홈짐 특성상 여러분들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헬스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내가 땅데드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소음은 없습니다. 소음이 언제 나느냐? 바벨을 꽝 놨을 때. 그때 한번 나고 땅데드 하고 때 꽝 놨을 때. 이때 나거든요. 근데 바벨을 놓을 때 이런 옷 같은 거 있잖아요. 안 입는 옷 같은 걸 놓으면은 소음이 없어요. 소음이 되게 줄어요. 그래서 이런 거 까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홈짐 하신 분들한테 되게 팁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입는 옷을 이렇게 깔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음 문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뭐 꽝대도 안 하고 내려놓을 때만 좀 천천히 내려놓는다면 저는 크게 뭐 소음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없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기구가 이렇게 낯설잖아요. 아직은 많이 써보지 않아서 조금 익숙해지고 사용법을 좀 알려주면 금방 뭐 이렇게 설정하고 이런 거는 금방 할 수 있나요? 그렇죠. 이게 사실 뭐 세팅 같은 경우도 어렵지가 않아요. 요즘에는 되게 쉽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잘 내려가고 뭐 이런 것도 각도도 사실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뺐다가 돌렸다가 끼고 자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다 끼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운동을 하건 안 하건 떠나서 그냥 조금만 해보면 다 익숙해지는 그 정도의 되게 간편하게 다 잘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홈짐으로 그럼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? 이렇게 해놓고 1년 동안 써본..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방송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좋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방송을 안 했다고 생각해도 되게 얻은 게 많죠.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간 육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도 있어서 이게 만약에 제가 아예 헬스장에 가버리면 붕 떠버려요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좀 아껴서 그냥 그 시간에 애기랑도 좀 더 봐주고 애기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또 애기도 운동하는 걸 저희 계속 보니까 애기도 오히려 좀 더 활발해지는 것 같고 애기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건 제가 뭐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셨던 거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궁금증이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홈짐에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많이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